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드레서 피처 툴바의 챔퍼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챔퍼 기능은 소위 대 모서리 부분에 못다기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챔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따기를 줄 모서리에 선택합니다. 모서리뿐만 아니라 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챔퍼의 모드에는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모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Length1과 Angle에 적당한 값을 기입합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른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Length1, Length2 모드를 선택합니다. 챔퍼들 두 Length를 기입하여 못다기를 생성합니다. Length1에 10mm, Length2에 20mm를 각각 기입합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Reverse는 못다기 생성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옵션입니다. Reverse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챔퍼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